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능 쪽에 있는 서경대학교 인적자원업부 경찰행정학과 법학과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기현 교수입니다. 현재 신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프라임법학원의 대표도 함께 역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어졌지만 사법시험 직렬에서 10여 년 넘게 신림동 소재 학원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객관식 민법 총칙 영역에서 수강생 수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일단 민법은 고득점을 하는데 최적합한 과목입니다. 민법이 실제로 좀 어렵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수업용으로 한정했을 때 민법은 되게 쉽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민법 총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험적으로 접근했을 때 양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범위입니다. 가장 적은 시간을 써서 고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민법 총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법학에서의 기본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은 형법, 형사소송법을 공부하기 전에 민법을 미리 선행적으로 공부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형법을 공부하다 보면 재산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재산은 민법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형법에서 가장 어려운 이 재산죄를 극복하는 데 아주 쉽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민법 총칙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득점과 가장 적은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무척이나 큽니다. 일단은 양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만일에 이것을 계량적으로 굳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주관식 민법 총칙을 10이라고 한다면 객관식 민법 총칙은 한 1 정도의 범위라고 저는 봅니다. 주관식은 민법을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법조문, 판례, 이론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답안지에 쓸 수 있을 만큼 암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객관식에서의 민법 총칙은 주관식보다도 페이지 수로도 적지만 더 나아가서 암기 양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주관식과 객관식의 결정적인 차이는 투입하는 시간이 10분의 1만큼 적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민법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주관식과 객관식의 차이는 주관식은 암기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고 객관식은 단지 이해하고 시험장에서 맞출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제 강의 특징과 교재의 특징을 말하기 전에 민법이 어느 정도 양이고 어느 정도 깊이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법은 바다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은 양으로는 정말 높고요. 깊이로도 한정 없습니다. 이게 민법이거든요. 다만 수업용으로서의 민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용으로서의 민법은 그 양을 얼마만큼 좁힐 것인가와 나아가서 그 깊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것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제 교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시험, 즉 경찰 간부는 6급 상당의 시험이죠. 따라서 6급 상당에 맞는 정도의 양과 그 깊이를 제가 설정할 거고 그걸 제 교재에 다 담을 겁니다. 이 교재는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여러분들의 무기거든요. 그 교재는 지금 집필 과정에 있고 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교재로서 선택할 아주 좋은 책이 될 거라고 제가 이제 자부하고요. 두 번째로 제 강의는 그 교재 안에 제가 무얼 강의할지를 다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이라는 것은 실제로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이 법을 얼마나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 즉 보다 더 쉬운 강의를 만드는 게 제 강의의 특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한 강의를 한 18년 정도를 했거든요. 따라서 18년 동안 출제자 입장에서 어떤 쟁점을 어떻게 내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지적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체할 건지, 따라서 어떤 문구를 암기해야만 그 지문을 맞출 수 있는지를 제가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20년 전에 어떤 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고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험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직접 겪어본 적이 있고요. 그 마음을 10분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겪을 때 그 느낌은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긴 터널을 저 혼자 걸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거는 끝만 보인다면, 끝에, 저 먼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면 아주 힘있게 걸어갈 텐데 그 빛이 보이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누군가가 저랑 함께 해줄 수 있다 하면 얼마나 힘있게 이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처음과 끝을 함께 걸어가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함께 수험생활을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